쌍용예가 태계원 쌍용예가 아파트인데요. 101동 3호 라인. 지금 대창이 5개 그리고 중창 하나 나옵니다. 근데 여기도 지금 너무 오래돼가지고 막 방충망에 먼지부터 해서 엄청나게 좀 지저분합니다. 여기도 입주한 지가 한 14년, 15년 되는 아파트다 보니까 망도 굽는데 찢어졌고, 저쪽에 2개 지금 뭐 물이 차 있어갖고 물좀 빼고 있고요. 그리고 이쪽에 또 대창 5개, 3개, 그리고 중창 하나 해서 총 6개, 34평입니다. 작업 완료하고 또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사가서 그냥 다 이탈이 돼 있습니다. 이렇게 보이시나요? 이렇게 이탈이 돼 있으니 벌레도 많이 들어오고, 이렇게 다된거 말끔하게 다 작업하도록 할게요. 30몇십 모노필라멘트로 작업을 했는데요. 여기가 보니까 아파트가 좀 오래돼가지고, 샤시 자체 안에 물이 많아가지고 물을 빼면서 작업하느라고 조금 시간이 오래 걸렸고, 작업하면서도 계속 물을 빼줬습니다. 이런 경우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되면 시간이 또 초과가 되는 건 맞고요. 중요한 거는 모헤어가 다 닳아가지고, 이거 보세요. 아예 없죠? 모헤어 털까지 다 이렇게 이쪽으로 이제 교체하면은, 새 걸로 이렇게 모여 털을 교체하게 되면 아주 깔끔하게 다 처리가 됩니다. 다 조금 있으면 4개만 하면은 다 완료가 됩니다. 올라가서 설치하고 또 사진 찍도록 할게요. 오늘은 쌍용예가, 태계원 쌍용예가 101동 3호 라인입니다. 3호 라인. 여기 에어컨 있는 쪽에 일단 하나 했고요. 거실 쪽에 지금 30몇십 모노필라멘트가 뭐 환풍이 안될 거, 너무 촘촘해서 환풍이 안될거 걱정하시는 분 많은데요. 환풍 너무 잘 됩니다, 이렇게.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방충망이 없어 보입니다. 아예. 여기도 30몇십 모노필라멘트로 거실에 좌우 2개 하고요. 안방 베란다 쪽에 또 여기도 하나 들어왔습니다. 하나 들어왔고요. 그다음에 방두 번째는 이렇게 또 들어가 있습니다. 환풍 너무 잘 되잖아요. 보이십니까? 흔들리는 거. 이렇게 환풍이 잘 되는데 걱정도 안 하시고, 30몇십 모노필라멘트 정품으로 사용하게 되면 환풍 걱정 안 하셔도 되고, 지금 뭐 바깥에 시야 너무 좋고요. 바깥에서 안쪽 볼 때는 꼭 선팅한 것처럼 깨끗하게 이렇게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. 여기 아파트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방, 세탁실 있는데 하나 했습니다. 바로 벌레가 붙었나요? 절대 못 들어옵니다. 깨끗하게 하나 했습니다. 30몇십 모노필라멘트 정품으로, 국내산 정품이 아닐 시에는 200% 환불해 드립니다. 꼼꼼하게 작업해 드리니까 언제든지 전화 주십시오.